순치 안쪽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피아에서 보행 분석 및 교정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박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사람은 누구나 걷습니다. 이렇게도 걷고 저렇게도 걷습니다. 어떤 게 바른지 어떤 게 바르지 않는지 정확히 표현해낼 수 있는 기관이나 설정된 부분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걷기 운동은 중요한데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어떤 게 바른 자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잘못된 걸음걸이를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지 전문가의 도움만 필요한지 혼자 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원하신 고객분들의 걸음길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세 평가에 대한 연장선이거든요.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좌우 대칭적인지 전후 대칭적인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하면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거는 필라테스 센터에서 이 보행 프로그래밍을 바로 실행을 하셔서 사람들의 보행을 바로 잡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작을 제가 원하는 주문을 넣어서 롤업 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아, 아티큘레이션 안 됐네요. 여기 문제 있네요. 이거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서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동작을 주문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보행은 걸어보세요.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걷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자세와 걸음걸이 양상, 주로 쓰이는 근육, 액팅이 어떤 머슬에, 어떤 조인트 문제가 이거를 그냥 보면 알게 됩니다. 보는 눈은 세라피틱 엑서사이즈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보지 않고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